어떻게 보면 또 이게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더 신앙적인 요소가 이제 점점 들어가게 돼요. 천신신앙인가 이제 하늘을 이제 우러러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는 건데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 시니까 이게 귀한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신신앙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이제 띄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하나가 수신신앙. 수신신앙의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할머니들 많이 하던 거 혹시 정한수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정한수라는 것이 실제로는 네. 그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물을 통해서 하늘에 연계를 해주는 어떤 매체가 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라는 건 깨끗한 물이라는 것은 고귀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나의 신앙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의 그런 아주 정화의 개념도 들어가고요. 또 하나 이제 기우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우제는 다들 아시죠?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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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기 위해서. 비가 오기 위해서. 네. 비가 오기 위해서. 이건 조금 더 거국적인 거죠. 거국적으로 워낙 왕이 사실은 예전에 비가 안 오는 건 되게 큰 재난이잖아요. 그렇죠. 흉년이 들고 농사를 못 짓는 건 큰 재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늘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우제 지낼 때는 왕이 자신의 어떤 죄를 사하고 그러니까 몸을 씻고 그리고 죄인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면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갈구하는 거죠. 갈구해서 소중한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받으려는 그런 의식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들었어요. 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아, 예. 그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네, 네. 오냐 그랬더니 그렇죠.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 들었어요. 네. 맞아요. 들었어요. 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아, 예. 그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네, 네. 오냐 그랬더니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그렇죠.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저도 그 얘기 들어본 적 있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와주면 정말 다행이지만 네. 그 너무 한참 동안 안 오면 맞아요. 이제 왕도 민심을 잃게 되고 맞습니다. 예, 그 타격이 클 텐데